상입니다. 잠깐만 만나요. 들어가지 말고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예. 지금 소감이 어때요? 슬퍼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못했던 말이 있다면 하고 들어가죠. 아까 신문고 시간에 네.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이 있는데 네. 교장선생님한테 지금 한번 해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네, 저희 학교가 자원고로 바뀐 뒤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요. 그게 좀 성적이 좀 상위권 학생들한테 집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10% 이내 말고 그 바깥에 있는 다른 잠재력이 많은 학생들한테도 좀 많은 투자를 해주셔서 그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제 속이 깊네요. 네, 36번 문제에서 네 학생이 정답을 맞혔습니다. 대구고등학교 최후의 4인이 결정됐습니다. 36번 문제 결과, 대구고 최후의 4인 결정. 골든벨을 위한 향찬 도전이 시작된다. 강력대고 골든벨은 내가 올린다. 아자! 골든벨도 박력있게 조해창! 1학년들이 풀기를 보여준다. 1학년 화이팅! 골든벨은 내 손 안에 있다. 조영희! 첫 TV 방송에서 사고 한번 제대로 치겠습니다. 박력대고 화이팅! 골든벨은 내 일생일 때의 사건 이선우! 대구고 3학년의 명예를 걸고 골든벨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화이팅!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박근우! 골든벨을 향한 4인의 진검 승부가 펼쳐진다. 3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사람의 소화 효소로는 소화되지 않는 식품 성분입니다. 이것은 주로 식물의 세포벽이나 식물 종자의 껍질 부위에 분포하며 과일과 채소 그리고 해조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열량이 없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진 않지만 소화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염류에 이어서 제6의 영양소다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답판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네 학생 모두 같은 답을 적었습니다. 식이섬유. 식이섬유. 정답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대기권을 뚫고 돌아온 우주 왕복선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 만든 단열 타일 덕분입니다. 점토를 고온에서 구워 만든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 케라모스에서 유래한 이것은 흙이나 모래 같은 비금속 광물에 열을 가해 만든 제품을 말하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신소재로 각광받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또 이것을 배합 합성해서 만든 신소재는 금속 대체물로도 사용이 되고 광통신용 광섬유, 가스터빈 엔진, 의료용으로도 사용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이번 문제에서는 답이 나뉘었습니다. 그것도 세 가지로 나뉘었네요. 이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라믹입니다. 네, 정답이 세라믹이었습니다. 어떤 천체를 바라봤을 때 지구의 공전에 따라 생기는 방향의 차이를 각도로 나타내는 값입니다. 연주시차 정답입니다. 정답은 228 민주운동입니다. 바이러스 정답입니다. 활짝 한번 웃어봐요. 활짝 한번 웃어봐요. 아유, 어색합니다. 쑥스러워요. 누굴 제일 닮았어요? 이런 거는 아버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아버지가 은행 일을 하시는데